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소 시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동영상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이제 방송국에서는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는데, 자,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 리뷰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원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착착착 그리고 영상 소스를 싹싹싹 넣어서 라이브 방송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PC에 연결하면은 웹캠처럼 인식을 해서 유튜브에 연결해서 라이브를 바로 하고, 신기한 거는 PC가 없어도 유선이나 와이파이, LTE까지 되는데 이건 뭐 아무데나 다 된다는 거죠. 라이브 안 한다, 나는 쓸모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주목할 것은 자체 녹화도 되기 때문에 그냥 편집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편집자가 정말 편할 듯 하네요. 기능은 얼추 다 설명한 듯한데 이거 리뷰하기 좀 짜증나게 업데이트 겁나 해줘갖고, 한달 제가 사용하는 동안에 한 뭐 서너 번 메일 본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메일이 와갖고 계속 온라인으로 해서 업데이트 해라, 업데이트 더 좋아졌다 하는데, 이거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계속 더 생기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메일이 왔을 때 처음 빨랑 리뷰를 쓰라고 독촉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는 거네요. 라이브를 해본 분, 손! 스위처, 믹서, 레코더, 모니터, 그리고 또 케이블 등등등등 이렇게 다 때려박고서 압축한 통합 시스템? 뭐 약간 작은 방송국 느낌이긴 한데요. 화면에 이렇게 촥 바꾸고 하단 자막도 인서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리허설만 좀 잘 하면은 원테이크로 한 방에 긴 뭐 한 시간짜리 영상 뭐 그 이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메모리 카드에 쏙 당기기 때문에 몇 가지 기기 이상을 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이 궁금하시다면 본체에 강화유리, 유심핀, 케이블 등 이렇게 심표라 하지만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가방을 컴팩트하게 진짜 꾸몄는데 이게 라이브용 가방입니다. 그래,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챙기는데 카메라 빼고 라이브 장비 좀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케이블들, 뭐 오디오 케이블만 해도 이 정도 아주 작게 컴팩트하게 할 때이고, 필드 모니터고요, 7인치 모니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위처,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 믹서 P8 모델이고요, 여기는 스위처 아텐 익스트림 8채널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각자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갖고요, 퍼펙트하게 갖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하죠? 어댑터들이 이렇게 다 있고, 케이블도 오디오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다 챙겨서 다니고요. 여기 이제 USB 케이블들, 이게 굉장히 컴팩트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제품들이 라이브에 사용이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짐 들고 싸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고, 전기 콘센트 없어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은 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욜로박스 프로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시겠죠? 긴 설명 리뷰는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 다음 리뷰에는 좀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구독 알림 아시죠? 아, 만 명이 넘고 나서는 구독자가 영 안 늘어서 너무 슬픕니다.